너랑 같이 오고 싶어서 전화 한 통 드렸어. 우리 좋았잖아요, 저번에. This is always what we've done. What are you afraid of? I'm giving you a chance. Because I love you. Ah, 반가워요. 아, 안녕하세요. 아, 이쪽은 바하마 코리아의 유진환 지사장. 너 내가 누군지 알고 못 들어간다고 말하는 거냐? 약속을 하고 오셔야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어? 내가 이 회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모르지? 어? 사장실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너 진짜 끝까지 한번 가보자는 거야? 아! 놓으시죠. 넌 뭐냐? 정중하게 행동하셔야죠. 네가 뭔 상관인데? 무슨 말인지 아! 못 알아들으시나 보네. 이거 놔, 안 놔? 이 손이 문제란 말이었습니다. 아니면 생각이 없는 건가? 놓으라고! 아! 니들 한번 해보자는 거지? 제가 좀 바빠서. 창피당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이쪽으로 연락하세요. 또 이러면 경찰에 꼭 신고하세요. 바보같이 왜 당하고만 있냐? 받아요. 나도 여기 자주 와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사람들이 겉모습이랑 위치만 보고 참 막대하죠. 에휴. 그건 안 되는데. 나도 신입이라 동네 북이거든요, 지금. 일단 이거라도 걸쳐요. 괜찮아요. 다음에 볼 때 줘요. 여기서 자주 볼 것 같은데. 반가워요. 아, 안녕하세요. 아, 이쪽은 바하마 코리아의 유진환 지사장. 이해준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왜 앞에 3번이야? 1번도 있고 2번도 있는데. 어? 그냥 그게 좀 슬퍼서.
무슨 색 좋아해요? 네? 색, 좋아하는 색깔. 붉은색? 아니요,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왜요?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The technology that's driving the Chinese crazy. Would you like to have some? I'm fine, thanks. You're good. Enjoy it. 어때? 맛있지? 토마토 들어간 거 제일 좋아하잖아. 맛있어. 음식은 입맛에 맞으십니까? 네, 사장님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두 분 잘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셨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아는 분 레스토랑이었어? 아버지 친구분. 너랑 같이 오고 싶어서 전화 한 통 드렸어. 그랬구나. 우리 며칠 만에 같이 밥 먹는 건지 알아? 미안해. 시니어 된 지 얼마 안 돼서 정신이 없어. 에이, 미안하라고 한 말 아니야. 걱정돼서 그래. 일도 중요하지만 몸도 챙겨가면서 해야지. 내가 그럴 여유가 어딨어. 지금 자리 못 잡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번에 말한 거 생각해봤어? 우리 러펌으로 오는 거. 알겠어. 무리한 부탁 안 할게. 미안해, 재호 씨. 재호 씨라고 하면 거리감 느껴지는 거 알아? 그냥 옛날처럼 오빠라고 불러주면 안 돼? 예전이랑 다르잖아, 우리가. 아휴, 칼 같다, 진짜. 이번엔 이 생일에 같이 여행 가자고 하려 했는데 보나마나 거절이겠지? 다음에 꼭 가자. 그래. 내가 많이 사랑하니까 봐주는 거다. 알지? 나도 사랑해. The IMF trauma that Koreans have, it's the perfect revenue model. It's fear. How is that a revenue model? If they were at an IMF crisis level, they would all go under enemy. Stock rates, real estate, everything. So you're saying you want to drag them all the way down, sweep them up? I'm saying I'm going to use their fear because it's fear that messes everything up. Interesting. Yeah. You stay in New York and just watch how I handle things over there. It's the technology that's driving the Chinese crazy. Would you like to have some? I'm fine, thanks. You're good? Enjoy it. Thank you. You're welcome. Does this company manufacture OLED? This company has high technical standards. But no money. I'm pretty sure there's companies in Korea willing to invest for this amount, though. The problem is those companies only take advantage of the technology, and they cut off the rest. We should take over those companies for investment's sake. We? Why do you think my dad dragged me into this business? I heard you were working in China, utilizing Chinese money. Am I right? Are you overestimating my dad? He doesn't trust my judgment because I'm a person of color? Don't get me wrong. I'm not prejudiced. Doesn't matter. Just business. And we're not going to have dinner together, right? We're going to get closer, right? We're going to have dinner together. We're going to stop. Salma. 나 재호 씨랑 결혼 안 해. 혹시 우리 아버지가 찾아가셨어?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왜? 싫어졌어. 거짓말. 그런 말 하지 마. 이만 갈게. 가지 마. 제발.
내가 더 잘할게.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그만해 제발. 이런다고 달라지지 않아. 지금 내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정신 차려 윤재호. 지금 네가 붙잡고 있는 나, 네가 생각하는 사람 아니야. 아니어도 괜찮아. 다른 마음이어도 괜찮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그런 말 못해. 상관없어. 난 지금 내 앞에 있는 네가 필요해. 난 너 없으면 안 돼. 후회할지도 몰라. 후회 같은 건 안 해. 4시간가량 윤지호 씨 집에서 머물렀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이해준 사무관을 만나야 할 기묘한 용건? 아니, 핑계가 필요했습니다. 난 미친놈이라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니 그렇게 생각해도 좋지만, 난 이 사무관이랑 같이 식사하고 싶어요. 남대문 시장에 갈치조림으로 유명한 식당이 있거든요. 우리 엄마가 늘 거기서 한번 먹고 싶어 했었죠. 그걸 같이 먹고 싶어요. 이 사무관이랑. 싫은데요. 왜요? 아, 잠깐만. 우리 엄마가,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걸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못하니까. 전 지사장님의 엄마가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할 사이는 아니잖아요. 친해지면 되잖아요. 식사를 할 만큼. 이거 앞으로 호주머니에다가 챙겨넣어요. 가방을 빼앗기면 소용이 없으니까. 새끼 씨. Sir? Thank you. 무비 무비